오케이, 자 시작해 볼까요? That's the Net the ninja. 뭔 소리죠? ninja. 그런 말 아닌데요. Net는 ninja다 하려 그러면 이다란 뜻의 말을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Net은 ninja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That is 이래야지 네트는 닌자 이다가 되죠. 네트 닌자는 네트는 닌자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다? 오케이, 우리말하고 순서가 다르다는 점 주의하세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그러면 네트 닥터 한번 볼까요? 네트 닥터 의사 네트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체빈 더 티처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순서가 다르다는 거 알아두란 말이에요. 오케이, 계속해서 This is not the bat. 뭔 소리죠? 우리말하고 순서가 다르고 이건 뭐할때 쓰는 표현이다?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됐습니까? 이쪽은 의사 선생님 채빈입니다. 라고 바꿔보면 Tevin the doctor. 됐습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뭐였더라? This is not the bat. This is not the bat. 오케이, 여기서 Can you find Can you find that? 응? that? Can you find that? 오케이, 그래서 I는 I 됐죠. 오케이, find 무슨 뜻이에요? I'm so 찾다 무슨 시예요? 오케이, 그래서 can you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를 할 수가 있니? 넌 달릴 수 있니? Can you Can you run? 됐습니까? 넌 찾을 수 있니? Can you find? 오케이, 그래서 can you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수 있냐? 오케이. Can you find that? Can you find that? 오케이. Is he in the box? No. Is he in the box? No. 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in은 무슨 뜻이에요? 아, 그럼 얘는 할 일이 없어. in은 무슨 뜻이지?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어디에서 이런 뜻이죠. 뭐뭐 안에. is는 그렇죠. 이제 하면 되겠네. I랑 같이 쓰는 am. 그 다음에 he, she 또는 it, he is, she is, it is. 그 다음에 you나 we나 they랑 같이 쓰는 뭐예요? You are, we are, they are. am is are를 보고 모아놓고 원래 모습이 뭐라서? be라서 am is are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처음 들어봐요? 그 다음에 선생님 뭐 설명하겠어요? be 동사 am is are는 같이 사용하는 애들이 다를 뿐 뜻은 똑같다. 몇 가지 뜻이 있다? 그렇죠. 이다로 쓸 때도 있고 있다로 쓸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다예요? 있다예요? 있다죠. 근데 지금 he is면 누가 다죠. 누가 다? 그가 있다죠. 근데 he is를 뭐로 만들어 놨어? is he 하니까 뭐 하는 말 됐어요? 그래서 그가 he is는 그가 있던데 is he 하니까 그가 있니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상자 안에 있대요, 없대요?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Is he the box? 오케이. 어디 팔아먹고 뭐가 없네요. Is he in the box? Is he in the box? No. Is he the box? 하면 그는 상자니입니다. 박쥐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상자냐고 묻습니까? Is he the box? 하면 그는 상자입니까? Is he in the box? 해야지 상자 안에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s he in the bag? No. Is in the bed? No. 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불 덮어 쓰고 숨어 있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Is he in the bed? No. Is in the bed? No. 그렇습니까? 네? 아, 선생님만 쓰는 모니터입니다. 계속해서? Is he under the red mat? 또 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유는 어, 이는 어. 어, 그래서 언더고요. 언더의 뜻이 이상한데. 언더 무슨 뜻인데? 밑에 뭐뭐 밑에 뭐뭐 아래인데 under the red mat은 무슨 뜻이고 빨간 매트 밑에 있니? 근데 왜 안에 있니야? 왜? 그래서 is he under the red mat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는 빨간 매트 밑에 있니? 헤이 됐습니까? 그 밑에 숨어 있냐 이 말입니다. 닌자 잘 숨으니까. 그런데 숨어 있냐? 뭐라고요? Is it under the mat? Is it? 이거 it이 아닌데요. Is he? Is he? 그다음 뭐? Under the red mat. Is he under the red mat? Is he under the red mat? 그랬더니 이번에 it대네요. Yes, he's under. Yes, he is under the red mat. 그럼 he's는 뭐 해주는 말일 것 같아요? He is. He is는 무슨 뜻이에요? 그는 있다. 어디에? Under the red mat. Okay. 그럼? Yes. He's under the red mat. 그렇죠. Yes, he's under the red mat. Yes, he's under the red mat. Okay. It's not the ninja. It's not the ninja는 무슨 뜻이에요? 그는 ninja 내 집어. Okay. He's입니까? Okay. It's는 뭐 해주린 말입니까? It's. He's가 he is의 줄인 말이면 it's는 it is의 줄인 말이겠죠. It's는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그는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어로 뭐였더라? It's not the ninja. It's not the ninja. Okay. 그 다음에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Yes, sir. Okay.